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신업입니다. 네. 아, 우리 자유투사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저 애국보수, 애국보수 강신업인데. 네, 고맙습니다. 보수 변호사. 그죠?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2시에 만나죠. 예, 네, 이거 뭐, 저, 여당은 패싱하고, 이재명 만나는데, 뭐, 어떻게 평가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원래는 문재인 같은 경우는요. 네. 그 1대1 회담을 전혀 안 했거든요. 안 했죠. 예. 예.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국힘이 패싱당하고 왕따를 당한 형국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만 만나주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우리 보수 쪽에서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현 시국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현실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시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2시가 네. 되면은 차담회입니다. 네. 일단은 밥을 안 먹는다는 게 눈에 띕니다. 네. 보통은 오찬 형식 내지는 만찬 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냥 차만 먹는다는 거고 그것도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2층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네. 아마 이 형식을 이렇게 정한 데에는 네. 상당한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그 방문하면 차 한잔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 일단 이재명은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현동, 정자동 등등을 비롯해서 남아있는 수사도 많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피의자이면서 피고인인데 네. 대통령 국정 전반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무 관할을 하기 때문에 네. 자칫 하다가는 검찰에 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만나주는 것은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일각의 지금 법적 판단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재명이 집무실을 방문하면 차 한잔 주고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형식을 짰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서 이 밥맛이 나겠습니까? 그러게. 이 밥맛 떨어질 것 같아서 저는 차를 마신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 자, 오늘 만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는 거죠. 그런데 네. 이재명 측에서는 분명히 들어갔다 나와서 뭔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선전선동할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 좌쪽에서도 이재명이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또 상당한 어떤 비판과 비난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이제 최상병 특검을 얘기할 거고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들고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민생 25만원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의정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이렇게 들고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좀 제한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할 걸로 생각이 돼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래도 이재명은 어떤 협상이라든지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네. 내가 들어가서 이런 얘기 했다. 내가 밀어붙였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럼 윤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피해나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철수를 벼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고 그래서 다음번에 차차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또 잘못된 신호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가능한 어떤 시나리오는 이재명은 말하게 놔두고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은 말하고 윤석열은 듣는다. 지금 이런 뭐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 제가 봐도 대통령께서 말을 많이 하시면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가지고 빌미를 잡힐 수 예, 있어. 빌미를 네. 주고 견강 부회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특히 제대로 잘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
대해서는 이재명 보고 말하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를 듣고 다음에 한번 또 실무진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든지 그렇지. 또 다음에 뭐 기회를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때는 5천으로 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즉답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즉답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서 대통령께서 거부 의사를 또 분명히 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난리를 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을 이제 주장을 할 텐데 이걸 대통령께서 딱 잘라서 거부를 하면 민주당에서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저쪽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는 그런 스탠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원래 평소에도 좀 말을 하시긴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이재명 보고 말하게 하고 대통령께서는 주로 들으시고 즉답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나오겠지만 속으로는 방탄이 목적이거든요. 감옥 안 가는 게 목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속마음이 지금 목까지 아마 이게 저기 말하고 싶어서 지금 속이 환장이 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차마 그 말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대를 요청할 거예요. 분명히 이제 독대를 좀 하자. 차 마시다가 그런 얘기 할 텐데 독대를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이 독대를 들어주면은 없는 것도 있는 게 됩니다. 그렇지. 예, 없는 것도 있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괜히 조금 이상한 그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께서 그거를 뭐라 그럴까요?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가서 말이죠. 이걸 갖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지. 대통령이 없는 말 갖다가 독대했으니까 증인이 없으니까 막 거짓말로 가짜뉴스 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독대를 했다고 해서 그것도 녹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녹음해서 발표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독대를 하게 되면은 이재명이 나가서 떠들어도 그냥 없는 것도 있는 게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독대를 하게 되면 말이죠. 이재명이가 자기의 사고 리스크와 또 김건희 여사 또 최상병 이 특검을 좀 지랄려 할 가능성도 없는 게 아닙니다. 뭐 내가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나 좀 뭐 그 사법 리스크 좀 없애달라.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딱 이제 그렇게 직접은 얘기를 안 해도 뭐 수사가 너무 이거 저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또 뭐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판도 저희들이 뭐 혐의도 없는데도 이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돌려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독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의문을 만들 것인가가 지금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만남에서는 합의문을 만드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가서 발표하면 되는 거고 용산에서는 용산대로 발표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합의문 없이 그다음에 또 독대 없이 그리고 또 이재명 보고 주로 얘기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는 어떤 스탠스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빈손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손은 어차피 이재명이 빈손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빈손이 되진 않아요. 대통령은 불통의 이미지를 씻을 수 있거든요. 이제까지 이제 대통령께 사실은 국민들이 또 실망하고 조금 점수를 잃은 부분이 너무 이제 불통 아니냐, 너무 독단 아니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소통의 이미지를 보이고 또 뭐 앞으로도 이제 이재명하고만 만나지 말고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조국이라든지 다른 당들 뭐 국힘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당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때 바로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소통을 해나가시고 또 지금 이번에 이제 취임 지금 이제 또 날이 5월 10일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기자회견을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됐든 국민과의 어떤 대화가 됐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나가시면 이번 기회를 삼아서 말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득점할 수 있고요. 지지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회담을 하나의 소통의 어떤 그 시작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지지율을 재고만 할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진심이 통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그 이게 이재명을 만났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재판의 영향을 판사들이나 아니면 지금 남은 수사의 영향을 주진 않겠죠? 그 재판은 재판대로 가겠죠? 만났다고 해서 쫄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다행인 것이 말이죠. 네. 지금 이재명 재판부가 저번에도 4월 10일이 선거 날인데 4월 9일 날도 네. 이재명 불러다가 8시간 재판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장동 이 재판이 저녁 7시까지 하겠다. 네. 그리고 증인신문을 간단간단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빠르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같은 재판은 지금 1년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단체인 한변에서 이 재판부의 판사들을 고발해버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네. 그 재판부의 시기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오케이. 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무래도 이 정치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번에 권순일 그 사태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사법부의 시기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정치권 눈을 살살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서 신호가 좀 잘못 보내지면 이재명한테 유리한 그런 어떤 재판, 유리한 수사 이것도 전혀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만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는 하지만 네.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니만큼 네. 이 수사라든지 재판에 대한 얘기는 일처 뭐 하지도 마르시고 또 받아들이지도 마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강신업 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만나는데 만나기 직전에 이제 강신업 변호사의 이런 주문인데요. 저도 이제 조금 보태면은 그 고수들의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 말리면 안 말릴 걸로 아는데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만나시기 전에 전화하셔서 오늘 그 만나는 건 하도 저쪽에서 뭐 난리치고 뭐 불통불통하니까 만나주는 건데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재판대로 좀 제대로 해주세요. 대법원장님이 예,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속전속결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잘 법대로 좀 처리해달라. 재판부 사법부를 독려해달라. 흔들리지 않게 전화하시고 그다음에 검찰을 직접 통제를 못하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또 해서 검찰을 이제 흔들리지 말고 나머지 수사 밀어붙여라 제대로 이렇게 해서 오늘 만나는 거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더 나는 이재명 만나서 웃을 테니 당신들은 집어넣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내가 여기서 덕담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진짜 덕담 아니다. 이렇게 좀 느물느물하게 빨리 이재명 집어넣는데 총력을 기울여야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살아나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길은 하나예요. 아, 부정선거 수사하면 최고인데 그것도 지금 골든타임에 걸리고 있는데 용기를 내셔서 그렇게 좀 전화 만나기 전에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말리우시면 안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